네, 안녕하세요. 버핏 조조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 잡코리아 구인 모집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IT 보안의 직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한 친구가 이제 어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하나의 이제 진로 상담이었었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몇 개월 정도, 한 6개월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들었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모이킹 교육이나 이제 뭐 치매 대응 교육 같은 경우를 이제 수료를 하는 시점인데, 구인 광고를 보아도 이제 신입을 뽑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자기가 원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이걸 좀 전화를 해가지고 또 물어봐야 했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시간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것을 또 이제 한번 요약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제 답은 신입은 항상 지금도 뽑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신입을 뽑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일부 경력이 있던, 근데 이제 다른 직종에 있던 친구를 이제 뽑았죠. 그리고 주위에도 아직도 이제 신입을 좀 이렇게 인력들을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주위 이제 형들도 있고 대표님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추천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들도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모이킹 실무과정도 드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SK 실더스 강의 같은 경우나 여러 진짜로 수백 명이죠. 수백 명의 친구들이 이제 교육을 수료해가지고 저는 이제 업체하고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학생들 입장에서 지원들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또 가고 싶어 하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더 높은 그런 연봉이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곳을 이제 가는 경우들도 있고, 뭐 복지 같은 경우 보고, 아니면 이제 뭐 사는 곳하고 또 비교를 해서 뭐 이렇게 근처에 있는 회사나, 아무튼 여러 가지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신입들은 아직 많이 뽑고 있고, 그것이 이제 구인 광고 쪽에 안 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이킹 업체 같은 경우가 이제 큰 기업도 있죠. 당연히 있고, SK 실더스 같은 경우는 안랩이나 이렇게 이글루 시큐리티나 어떤 지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이제 구인을 합니다. 잡코리아에도 올라오고 뭐 사람인에도 올라오고 정기적으로 제가 영상을 며칠 전에 올렸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인데, 사실 그보다 더 이제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코리아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제 주위에 이제 많이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인 어떤 구인보다는 이제 주위를 이제 추천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하는 형 같은 경우에는 뭐 네가 가르친 친구들이 있는데 많이 있지 않냐, 그중에서 이제 좀 좋은 친구들 좀 추천을 해둘라라고 해서 이렇게 만남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몇명 이렇게 추천해 주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저도 IT 보안에 처음 이제 취업을 했을 때도 추천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입사를 했던 경우인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주위 추천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충원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BOB 같은 경우는 SK 실더스 같은 경우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멘토로 갔다가 주위에 이제 좋은 친구들이 보이면은 이렇게 좀 추천한 식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교육 프로그램으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업무들을 모두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입들을 뽑는 그런 기준들을 보면은, 이전에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보다 더 많은 이제 원하는 능력 범위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웹해킹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 해킹, 그 다음에 플러스 인프라 진단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소스코드 진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뭔가 그 회사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IoT 해킹 같은 경우나 뭐 블루투스 공격, 예, 블루투스 그런 해킹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 해킹이나 이렇게 좀 특화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연구 과제들을 진행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능력으로 좀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선은 기본은 분명히 웹 해킹하고 이제 모바일 해킹이에요.
근데 사실 웹 해킹하고 모바일 해킹만 하더라도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하고 또 iOS인 건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iOS 같은 경우는 또 준비를 많이 못하는 거죠. 예, 자료들도 많지 않고 강의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iOS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iOS 해킹을 하려면은 또 이제 그 단말이나 디바이스 같은 경우나 그런 환경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는 그런 것들이 쉽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저도 이제 iOS 해킹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주위에 보면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그런 환경들을 구성이 어려운 거라면은 교육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에 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은 갭 차이가 있다, 실무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능력 밖에 만약에 그 교육 프로그램에 받았던 거 이외에 간그 능력을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강의를 듣고 준비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교육을 무조건 듣는다고 다 취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회사 협력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SK 실더스 같은 경우인데 SK 실더스 루키 과정 같은 경우에도 한 기수당 한 50명이세요. 이제는 50명인데 그 기수들이 한 4기수 정도만 돌아가더라도 200명 정도가 이제 수료가 된다는 거죠. 최소한 200명. 그 다음에 이제 BOB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에 거의 한 200명에서 300명 가까이 그렇게 수료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실드 주니어 과정 같은 경우에도 뭐 기수별로 다 따지면은 거의 한뭐한 500명 가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핏.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부 과정이나 그런 여러 가지에서 이제 보안 취업생을 위한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뭐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이렇게 점점 불어나는 느낌이, 뭐 늘어난 느낌이 좀 들었지만은 뭐 이번 연도만큼 이렇게 갑자기 또확 늘어난 경우는 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그래요. 지금 현재 뭐 10만 정도의 그런 보안 인력들을 뭐 키우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근데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들이 거의 대부분 뭐냐면 취업률이에요. 취업률. 그런데 이제 이것들 취업을 다 시킬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수료를 한다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다또 취업하는 것들은 아닐 거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모의 해킹이나 뭐 치매 대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또 이제 취업을 또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 사이에 당연히 이제 경쟁들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인 광고를 하지 않아도 신입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약 받으면은 이게 자기 회사하고 협력하고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료한 사람들을 우선권을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예하고 맞게 이제 추천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 수료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서 보고 수료를 하고 난 뒤에 뭔가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예, 구인 광고에서 당연히 많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일부 여러 커뮤니티 같은 경우나 이제 선배와의 그러한 인프라, 그런 네트워크, 예,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가지시는 것도 좋다. 지금 요즘은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아쉬워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오프라인 모임을 좀 이제 좀 하면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또 코로나나 그런 여러 가지 뭐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곧 오프라인 모임이나 그런 네트워크 모임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추진하지 않을까. 그 안에서 이제 선배하고 후배와의 그런 교류를 좀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이제 취업하는 시기, 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취업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항상 이제 비수기하고 성수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각각의 시장마다. 지금 보안 쪽에서는 그러면은 사람들을 뽑는 성수기냐 비수기냐 거의 비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달이에요. 이제는 11월 달이에요. 그래서 보통 11월 정도에서 이제 들어가고 12월, 1월, 2월 정도까지. 2월 이제 2월로 가면서 이제 점점 사람을 뽑게 되는데 사실 겨울로 진입하는 곳에서는 비수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취업이든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점점 이제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기간이죠. 이게 이제까지 나왔던 프로젝트들을 다 수행을 하고 이제 12월까지 마감을 해야 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제 마감이 되면은 이제 예산을 또 새로 이제 짜야 하는 것이죠. 그 예산이 짜는 것이 이제 보통 한 12월부터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짜기 시작해서 뭐한 2월 정도나 이제 3월 정도나 그 예산들이 확정이 되면서 공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약한 2, 3개월 정도를 뭐 미리 인원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전 이제 뽑았던 인원들을 좀더더 내부 강화를 시키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를 하더라도 이 시기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교육 수료와 만약 한 12월, 1월 정도에 끝나는 학생들이라면은 조금 더 시간을 좀 들이면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시간을 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자기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좀 가지시면서 그 회사들이 한 3월 정도부터 갑자기 또 폭발적으로 뽑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때 좀 준비를 해 주시면은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답변을 줬습니다. 뭐 짧게 제가 요약을 했지만은 오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그 친구가 궁금했던 것들은 다 답변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또 다시 한번 못다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